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셨던 제품입니다. 바로 피미 X8 미니 드론인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입니다. 요즘 미니 드론 시장이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뭐 포문은 DJI에서 미니로 먼저 시작을 해서 미니 2까지 왔고요. 거기에 이제 진호에서 미니 프로라는 것들을 스펙을 공개했습니다. 스펙상으로 본다라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그 미니 드론 시장에서 가장 탑인 것 같은데, 실제 그거를 구현해낼지 뭐 가격은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샤오미에서도 미니 드론 시장에 맞춰서 피미 X8 미니라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재밌는 거는 259g대 울트라 라이트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 배터리를 넣었을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 없는 그런 제품이고요. 4K 30프레임을 지원을 하고 있고, 3축 짐벌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비행 시간은 31분입니다. 그리고 비행 거리가 8km 정도가 되고요. 방풍 레벨은 5레벨까지가 됩니다. 이 제품은 드론박스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품 구성은 이렇습니다. 드론 본체가 있고, 조종기와 그 다음에 설명서, 그리고 휴대폰 종류에 맞춰서 끼울 수 있는 케이블, 연결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데이터 케이블이에요. 여분의 프로펠러하고 그 다음에 나사가 들어가 있고, 체결할 수 있는 스크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조종기를 먼저 보면 이제 전면부예요. 전면부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스틱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매빅, DJI에서 나오는 매빅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원 버튼이고요. 전원 버튼은 짧게 길게 누르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거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웬만한 태블릿 같은 것도 여기다가 넣으면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끌 때도 마찬가지로 짧게 길게 매빅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자동 착륙 버튼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볼 때 여기 팁 넣는 부분이고요. 좌측, 우측, 하단. 그리고 뒤쪽을 보게 되면 이제 비행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안테나를 세우시면 되고요. 여기는 영상 버튼과 그 다음에 드론, 카메라 틸트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원샷으로 이제 누르게 되면 카메라를 찍게 되는 부분이에요. 드론을 보게 되면 드론 디자인 뭐 거기서 거기에요. DJI하고 뭐 요즘 나오는 거 드론이 다 비슷해서 일단 전면부예요. 전면부 보여드리기 전에 드론의 그런 카메라 짐벌 케이스는 전원 켜기 전에 항상 빼주셔야 돼요. 안 하면 안에서 모터가 탈 수도 있습니다. 전면 보시게 되면 안에 들어가는 거 이제 3축 짐벌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4K 30프레임, 그리고 2.7K 같은 경우 60프레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밝기가 강점이에요. 얘 조리개 값이 F2.0까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매빅 에어 2, 디자인 미니 2, 뭐 미니 1 같은 경우에 조리개 밝기가 2.8인데 비해서 2.0이라서 얘가 좀 더 밝은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날개는 이런 식으로 피게 돼요. 날개를 폈을 때는 가로 20, 세로 14.5, 높이 5.6, 그리고 폴딩 했을 때는 14.5, 8.5, 5.6cm 정도가 됩니다. 무게는 두 가지예요. 지금 이 드론에는 스탠다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프로 배터리는 아직 출시를 하지 않았는데, 프로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 245g으로 사정 면허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배터리를 체결했을 경우에는 258g으로 사정 면허가 필요합니다. 7월달쯤 프로 배터리가 출시가 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이거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거 드론 면허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 드론 면허는 드론 박스에서 기출 문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두셨으니까 영상 설명 더보기에 보시게 되면 드론 박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출 문제를 보시고 시험 보시게 되면 70점만 넘으면 되는데 굉장히 쉽게 잘 해두셨더라고요. 우선 속도 스펙을 한번 볼게요.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빅 에어 2, 미니 2, 미니, 그리고 X8 미니하고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페이스 2까지가 있는데요. 거의 스펙이 매빅 미니 2하고 비슷합니다. 뭐 송수신 거리가 이제 10km와 8km 차이가 있고, 뭐 맥스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비행 시간도 30분대 거의 비슷하고요. 비디오 화질은 4K 30프레임에 얘도 4K 30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센서,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 매빅 미니 2 같은 경우 2.3분의 1인치 CMOS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2.6분의 1인치 CMOS 센서가 들어가 있, 소니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수치상으로는 이미지 센서가 미니 2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렌즈 밝기가 2.0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상이 얘가 더 훌륭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번 영상을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쌍쪽 짐벌에 그리고 방풍 레벨은 오레벨로 다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게 되면 배터리를 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게 스탠다드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는 약간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끼실 때 이렇게 끼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후면을 보게 되면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전원 버튼, 짧게 길게 한번 눌러주면 되고요. 이게 옵티컬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OTP 센서예요. 옵티컬 플로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열판이 있고요. 뭐 나름대로 호불호가 있긴 한데 뭐 매빅 미니랑 이제 피미를 비교한다 라고 하면 일단 해외에서 가격은 499불로 비슷해요. 근데 국내에서 매빅 미니 2 같은 경우에는 54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 매빅 미니 1 같은 경우에는 48만 5천 원인데 이제 이거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좀 단종된 제품이고요. 얘는 드론박스에서 48만 원에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54만 9천 원에 48만 원, 그러면 55만 원이니까 대략 한 7만 원 정도 얘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얘는 액티브 트래킹이 안 돼요. 근데 피미는 액티브 트래킹이 됩니다. 액티브 트래킹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따라와요. 뛰거나 아니면 막 속도를 내서 방향을 중간에 바꿔보는데도 잘 따라옵니다. 그만큼 괜찮고요. 제 생각에는 DJI가 사실은 매빅 1이나 2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망하는 거지 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아마 미니 3가 난다라고 하면 그때 액티브 트래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오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 뭐 아무것도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액티브 트래킹을 하고 좋은 영상을 가져간다 싶으시면 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단점을 이제 장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점도 있더라고요. DJI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드론 잘 만듭니다. 얘 이제 그 퀵샷이라고 자동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360도 서클샷 같은 경우에 뭐 드론이도 있고 그런데 360도 서클샷을 할 때는 사람 머리 위에서 해도 잘 따라오거든요. 근데 얘는 매빅 미니가 예를 들어서 한 2m 정도에서 퀵샷을 할 경우에 얘는 2m에서 하면 안 돼요. 고도를 좀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피사체하고 좀 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도를 높여서 퀵샷을 할 경우에는 뭐 드론의 헬릭스 뭐 이런 부분들 다 잘 되긴 하는데 만약에 고도를 낮춰서 매빅 미니가 이제 떠 있는 고도 근사한 데까지 내리게 되면 얘가 피사체가 놓치는 거는 아니지만 이래서 피사체가 정중앙에 오는 부분들이 아니고 측면으로 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빼고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영상에 대한 퀄리티도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사한 부분들 그리고 4K의 디테일한 부분들도 얘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느낌이라서 실제 테스트 영상 한 거 샘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